자, 이번 에피소드는 28번째입니다. Using variables. variable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밑에 영상이 하나 있으니까 일단 영상을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해보셨나요? 그럼 제가 보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번 영상은 30번 탭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30번에 Using variables.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일단 먼저 예제부터 간단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개념을 같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프라이트를 만들 거예요. 뭘 만드느냐 하니까 캣을 넣을까요? 오케이, 캣. 원래 있던 스프라이트였죠. 캣을 넣어서 그다음에 when clicked 얘가 클릭됐을 때 이벤트 넣어서 when this sprite clicked 이거보다는 그냥 when clicked 할게요. when clicked 클릭되었을 때 variable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많이 만들었었죠? square라고 하는 variable. 이전에 있던 것은 지워버리고 새로 하나 만들죠. make a variable 해서 이번에는 for all sprite. for this sprite only 두 가지가 있는데 항상 그렇듯이 for all sprite로 하겠습니다. 이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도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스코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코어에 대해서 우리가 셋이라든가 체인지라든가 등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스코어는 제로로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됐을 때는 스코어를 1만큼 올려줘야 되겠죠. 체인지 어떻게 됐나? 체인지 스코어 바이 원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되느냐입니다. 하는 거죠. 실제 되는지 되는지 볼까요? 자, 여기 올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했어요. 그런데 1, 2, 3, 4, 5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Change Square by 1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When this sprite clicked 얘가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얘가 없이 이 스코어를 이렇게 클릭했을 때 올라가게 할 방법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생각 좀 해보셨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법은 이걸 그냥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when clicked, if 문장을 넣고 아니죠? 컨트롤의 if 문장이죠? if 해서 마우스가 먼저 이 스프라이트에 닿아야 될거 아니에요? 닿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operate 여기 있네요. operate에 마우스 다운이 어디 있나요? 센싱이 있겠군요. 센싱의 마우스 다운 여기 있습니다. if 마우스 다운 그죠? change square by one 이렇게 해서 붙여보자는 거예요. 될까요? 좀 전에처럼 그렇게 이게 동작을 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챙겨 보십시오. 자, 시작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는데 꿈쩍도 안 하죠. 그죠? 아무리 눌러도 꿈쩍도 안 합니다. 왜냐니까 if가 한 번으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났을 게 아니라 계속해야 될거 아니에요? forever를 넣어줘야 되겠죠? 컨트롤 해서 forever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붙이죠. if mouse down이 아니라 forever가 지금 잘못 들어갔네요. 잘못 들어갔습니다. 다시 forever가 바깥쪽을 둘러싸게끔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해서 클릭하니까 헐 1만큼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엄청 올라가 버렸어요. 그죠? 우리는 마우스를 한번 클릭했습니다만은 컴퓨터가 느끼기에는 그 사이에 수만 번 클릭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왜냐니까 컴퓨터 연산 속도는 우리가 손가락으로 누르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올라가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마우스를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스코어를 1만큼 올리라라고 얘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센싱에서 다시 마우스 다운을 다시 가져오고 operate에서 not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not을 여기다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not mouse down입니다. 그죠? mouse down, 마우스에서 손을 떼는 것이 not mouse down이죠. 마우스를 누르는 것은 mouse down이고, mouse down에서 손을 떼면은 거기다 not을 붙여주면 될거 아니에요. not은 그런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그럼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컨트롤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wait until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있네요. wait until. wait until은 언제 언제까지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하니까 마우스에서 손을 뗄 때까지 기다린다 이 말이죠. 그게 wait until not mouse down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우스 다운 해서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에서 손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스코어를 1만큼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얘가 알아듣겠죠. 그죠? 자, 다시 시작하면은 스코어는 제로로 세팅됐죠? 이제 클릭하면 하나, 하나, 둘, 셋, 넷 올라가게 되죠. 이해되시죠? 이것을 이 부분 이렇게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요만큼을 그대로 똑같은 기능을 갖게끔 하는 것이 뭐냐니까 떼놓을게요. 떼놓으면은 얘는 동작을 안할 거예요. 이제 동작을 안 해요. 그리고 스코어는 제로로 만들어 놓고 그죠? 뭐라느냐니까 이벤트에서 When this sprite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When this sprite clicked 얘 불러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variable에 change score by one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요 짤막하게 두개 있잖아요. 짤막한 두 개가 보이시죠? When this sprite click change score by one 해서 이제 얘 클릭할 때마다 점수가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두 개가 하는 역할이 위에 있는 이만큼이 하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위에 있는 이만큼의 코드를 줄여놓은 것이 밑에 있는 이두 개의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variable이 뭔지 그걸 개념을 좀 잡아봐야 되겠죠? 자,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variable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variable means라고 할까요? variable이 의미하는 바는 very라는 것과 그리고 able이 합쳐진 겁니다. berry는 변한단 말이에요. 변한다. 한국말로 변하다. 색깔이 변하다. 맛이 변하다. 등등 변하다예요. able은 할수 있다. 수영을 할수 있다. 달리기를 할수 있다. 이게 다 able이에요. variable은 변할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뭐가 변할 수 있는지 볼까요? 우리가 x 산수 공부할 때 x equal 1.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x가 1이다의 말이잖아요. 그죠? 이때 x를 우리가 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 equal 다음에 1을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값. 영어로는 값을 value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name이라고 하죠. name이라고 하고 우리 코딩하는 사람들은 identifier이라고 표현해요. 파이어 이런 값입니다. x는 1. 그럼 x는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x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x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1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이때 이 x를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변수라고 얘기하느냐니까 x는 1이었다가 잠깐만 x가 뭐냐? 1이다. 됐네. x는 1이었다가 나중에 x는 다시 2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x는 2가 된 거예요. 그죠? x는 1이었던 것은 사라지고 x는 2가 되었으니까 x가 무엇입니까? 하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x는 1이 아니라 2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x라는 이름에 할당되어진 값이 1에서 2로 변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x를 variable, 변할 수 있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variable을 만들 때 조금 전에 보니까 뭐가 있었나요? variable 새로 하나만 make a variable 하면 for all sprite라는 말이 있고 for this sprite only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도 오래 살펴볼까요? 그래서 for all sprite, for all sprite 그리고 다음에 for this sprite only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variable을 만들었을 때그 variable을 불러서 쓸수 있는 것이 모든 스프라이트가 다 불러서 쓸수 있으면 for all이고 그렇지 않고 특정한 스프라이트만 그 variable을 쓸수 있을 때는 for this sprite only가 되는 거예요. 실제 예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캣이 하나 있어요. 캣 말고 다른 것 하나 넣어보죠. 다른 아이콘 bear를 넣어볼까요? bear. 그러면은 이제 두 개의 스프라이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variable 또 하나 만들 거예요. make a variable 해서 이번에는 for this sprite only를 선택할 겁니다. 그전에 우리가 bear를 선택해야 되겠죠? bear를 선택해 두겠습니다. cat을 선택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bear를 선택을 하거나 cat을 선택하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make a variable 해서 score 2입니다. score 2.
이번엔 for this sprite only 해서 OK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되어 있는 것이 밑에 보시면 cat을 지금 선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만든 이 ca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cat square 2 되어 있는 거. 요것은 cat만 이 sprite 이 값을 변할 수가 변경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스코어는 위에 있는 이 스코어는 베어도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는 for this sprite 클릭했을 때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베어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베어도 change square by one 클릭했을 때 그죠? 클릭했을 때 스코어를 땅땅땅땅 위로 올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는지 보자는 거죠. 먼저 선택했을 때 셋째로 안 시켜졌네요. 그래서 얘는 빼버리고 그리고 스코어 제로 시작할 때는 스코어를 제로로 처음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조금 더 위로 올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럼 시작할 때는 스코어는 제로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캣을 클릭을 했을 때 이 위에 있는 스코어가 바뀌는 것을 같이 볼까요? 위에 있는 스코어 띵띵띵띵 올라갔죠. 그런데 우리가 베어에도 똑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베어에도 클릭하면은 스코어가 1만큼 땅땅땅땅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베어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베어를 클릭해 볼까요?